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복구 매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 개선을 할 건데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손상도 심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여기 떡져 있어요. 이렇게 떡지듯이 뭉쳐 있어요. 빗질이 안 돼요. 네, 자 피카의 머만들이 시작하겠습니다. 피카의 미친 연화. 예, 복구 매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제가 샴푸,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왔는데, 지금 빗질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일단 빗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머리 다 폈어요. 빗질로 곱게 해서 다 빗질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예, 머리가 이렇게 편모성 곱슬이에요. 편모성 곱슬이면서, 네, 보시면 마르면서도 나타나는 곱슬이 굉장히 강해요. 젖어 있을 때도 하는데, 이게 복합적인 그 곱슬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존에 이 부분이 보시면, 한 1년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한반 정도 모발 길이에서 반 정도는 버진에 가까운 곱슬을 가지고 있고요. 요이 부분에는 또 매직을 했던 머리예요. 거기다 또 염색까지 돼 있는 모발인데 굉장히 손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갔으면 이제 다 잘라내야 되는 머리겠죠. 네, 오늘 피카에 있는 우리 C 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복잡하실 겁니다, 원장님들. 근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 머만들의 그 미친 연화로 해서 파워 소프닝 그 방법으로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빗질도 잘안 되고 어려운 모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판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한 판넬로 이렇게 쭉 보시면 한반 정도는 곱슬이 심하면서 그냥 염색만 되는 손상머리지만 반 정도는 매직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해서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이럴 때이 반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 예,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어떻게요? 충분히. 네, 충분히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C3이고요. 그 다음에, 자, 모근에서 가까운 이 부분은 염색으로 인한 손상인데 곱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C2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경계선인데,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을 하세요. 네, 이렇게. 쭉, 모발도 굉장히 기시고, 모발도 가늘면서, 곱슬도 심하고, 손상이 굉장히 많은 모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하시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해서,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 극손상 머리인데 C3하고 C2로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만 넣어서 약을 도포한 다음에 1차적으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컬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환원 테스트를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한 곱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예. 자, 이 정도에 있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손상모 펌제를, 환원제를 도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안 펴져요.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 네, 파워 소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C1, pH 9.5짜리 강곱슬용 펌제를 이곳에다 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C1에다가 pH 9.5짜리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연화는 안전하게 보면서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보셔야 실패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 보시면, 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컴플레인 걸릴까봐. 네, 어떻게요? 약한 약으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모발한테 저희가 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겠습니다. 네, 쭉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C1이에요. pH 9.5짜리를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빗질이 잘 안 됐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지금 점점 붉어지고 있어요. 네, 통통해지면서 네, 이 윤기 보이시나요? 네. 네.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이 부분이 굉장히 녹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뭉쳐서 안 되는 부분인데 짱짱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예, 샴푸하고 매직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매직 한번 프레스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매직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자, 천천히. 자, 이쪽에 이만큼 올 때까지는 괜찮지만 지금부터는 극손상 모발입니다. 여기서 훅 빼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네, 끝까지 예,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예, 이렇게 쭉 네, 끝까지 네, 그래야 이렇게 발랑발랑 안 까져요. 그래서 네, 자, 매직은 원장님들이 하셨을 때 납작하게 머리카락을 납작하게 만들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글동글한 그런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대로 원형의 그 모발 자체의 모양새를 만들어 주셔야지 매직하신다 하면서 머리카락이 납작하게 돼요. 납작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늘어뜨려 놨다라는 얘기겠죠. 자, 천천히 뜸을 들이시면서 네, 천천히 네. 하시면서 모발 자체가 살아있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쪽에서 손상이 있다 그래서 그냥 쭉 빼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 여기서 끝에서 끝뜸들이 있듯이 천천히 뜸을 주시면서 끝까지. 네, 끝까지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쭉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윤기가 쫙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매직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타올로만 건조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네, 복근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결계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네, 자, 어때요? 머리카락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매직을 하신다 해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윤기나게 동글동글하게 하셔야 예, 결 개선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납작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머릿결을 만들어주세요. 예, 열펌. 예, 쉽게 따라하세요. 뭐 만들 따라서 하시면 쉽게. 예, 쉬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모발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까요? 반짝거리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예쁘죠? 네, 어때요? 예, 괜찮습니다. 탄력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좋은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윤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피카의 오 결계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워지면서 엄청 예뻐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뒷살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릿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곱게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릿지에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털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푸른 롯아웃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떨어라 떨어라 떨어라